네, 반갑습니다. 오픈시뷰 렉처 3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타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원을 그리는 함수는 엘립스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파라미터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맷 클래스고요. 두 번째는 원의 중심입니다. 타원의 중심 좌표 100,100 지점이고요. 여기가 100,100 지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100,50은 타원의 장축과 단축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타원의 긴 쪽의 길이가 100이고요. 여기서부터 장축의 길이는 100이고 단축의 길이는 50으로 그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100이면 그 반지름이 100인 정원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100,50이라고 썼기 때문에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 다음 값은 타원을 회전시킬 각도입니다. 여기는 0이기 때문에 타원이 기울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 원은 30도로 기울였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의 선을 보시면 30도로 기울어졌고 60도는 이만큼 기울게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 회전을 할 각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파라미터는 타원을 그릴 시작 각도와 끝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360도까지를 그려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가 그려지는 형태고요. 마지막은 색상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다른 타원들이 있는데요. 300,300 지점에 100,50의 타원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0, 30도, 60도로 기울였는데 여기 보시면 0에서부터 180도까지만 그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빨간색이 0에서부터 180까지밖에 안 그려졌고 여기는 0에서부터 270도까지 그려졌고요. 0에서부터 360도까지 그려라 하면 전부 다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코드를 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링크 주소를 따라가 보시면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엘립스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그림을 좀 참고해서 더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립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PPT와 같이 그려졌고요. 여기 빨간색 원은 정원이네요. 빨간색이 보시면 네, 장축과 단축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원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타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엘립스를 그리는 방법은 로테이티드 렉트라는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로테이티드 렉트는 사각형을 회전하는 것에 쓰이는 방법인데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엘립스에다가 로테이티드 렉트를 그 만들어준 것을 넣어주면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로테이티드 렉트가 어떻게 파라미터가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의 중심 좌표입니다. 지금 300,300 지점에 그 중심이 되는 사각형이고요. 여기가 300,3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30은 회전 각도입니다. 그런데
뭘 회전하냐고 하면 300, 100짜리 사각형을 회전을 30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티드 렉트가 이루어진 이 사각형 값을 여기에 엘립스에 넣어주면 회전된 이 사각형에 딱 피팅되는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코드들은 이 로테이티드 렉트에 있는 값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뿌려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코드로 보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각형은 조금 헷갈리니까 주석으로 그려지지 않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 중심이 50,50이고 100,100짜리를 0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로테이티드 렉트 그 클래스를 엘립스에 넣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께를 한번 줘볼까요? 두께를 한3 정도로 조금 잘 보이게 해서 그려보면요. 네, 동그란 원이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에다가 네, 회전은 당연히 정사각형이니까 넣어도 소용은 없겠죠. 근데 위치가 너무 좌상단 쪽에 있으니까 조금 떨어뜨려서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렸고요. 뭐 여기에 회전을 한다고 해도 뭐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이제 값을 넣어서 그려보면 네, 타원이 그려집니다. 회전하는 거에 따라서 타원이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이 로테이티드 렉트가 다른 데도 많이 쓰이는데요. 엘립스뿐만 아니라 이게 안에 값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네, 그 안에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포인트라고 하고 여기 네 개짜리 배열에 그 변수를 넣어주면 거기에 값이 들어갑니다. 그 값을 이제 값이 네 개이기 때문에 4를 돌리면서 선으로 라인으로 한번 그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으로 선을 끊는데 닫힌 라인을 끊기 위해서 마지막 점과 시작점까지 끊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도록 값을 넣었고요. 요것의 의미는 이제 사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것으로 그 인덱스가 들어가는 것이죠. 해서 그 사각형의 값을 한번 뿌려봤고요. 그러니까 그 회전된 사각형에 대해서 값을 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바운딩 렉트라고 해서 회전된 사각형을 그 감싸는 바깥 렉트 값을 이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거에 대한 바깥 사각형 값을 이 렉트가 받아서 렉탱글로 뿌려본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보면요. 네.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안쪽 사각형과 바깥 사각형이 겹치는 바람에 하나로 보이는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요. 요거를 45도 정도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네. 이렇게 회전된 사각형은 BGR이죠. 그래서 그린으로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다음 바운딩 렉트 값을 받아서 그렸더니 요거에 대한 그 바운딩
해당되는 사각형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다르게 회전을 시켜서 한번 뿌려보면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Rotated Rect를 Ellipse에 파라미터로 넣어서 타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타원을 그릴 수 있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